쇼에 능기요 다보영아 고미째 다보세우미 아들 저봐 애살보험을 드니엇무 보인다리 보인다 들린다리 들린다 신통방 장신 만사해결 단신 에게 물어봐 1, 2, 3, 4 궁금하면 물어보사 무엇이든 물어보사 좀 해라 궁금하면 물어보사 무엇이든 물어보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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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조이에서 아주 경사입니다. 경사? 네. 조이에서 KBS를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저랑 이수근 씨가 이거 털다가 서로 그냥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다른 프로를 찍다가 이럴 거면 너랑 나랑 앉아서 천막 치고 그냥 털자 해가지고 시작된 프로입니다, 사실은. 아, 시청자한테 얘기한 거지? 어,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에휴, 진짜. 요즘 우리랑 비슷한 프로가 없어요. 네. 우리랑 비슷한 프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독보적이에요. 유니크하고. 네, 대한민국 고민이 살아있는 한! 계속 갈 수 있어요. 네. 계속 갈 수 있어요. 손님,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가. 루비야? 야, 뭐야. REF야? 어떻게 갑자기 다르게 됐지? 그래, 이렇게 무리 중에 책 가는 사람 하나 있다니까. 그지, 그지, 그래, 그래. 니네 셋이 뭐야? 친구야? 네. 한 스물 군대 갔다 왔네, 다. 그죠, 네. 여자 때문에 왔지? 여자 문제지? 직장이야, 직장. 직장이야, 직장. 예. 네, 직장. 일이야. 100% 다 맞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뭐 형부터 한번 맞춰보세요. 일하는 거 좀 한번 맞춰보세요. 일하는 거 좀 맞춰보세요. 야, 하루 종일 맞췄어. 한 번은 그냥 가면 안 될까? 그냥 가. 지금은 직장 잘 다니는 거 같고. 무슨 일을 하는 느낌이요? 저는 요리예요. 요리? 아, 그 아이 맞추려는데 요 맞추려는데 요 요리라고 써 있잖아. 왜냐면 양식이지. 양식이지. 한식. 한식. 한식 다 맞춰. 한식이야. 아, 뭐야? 네 고민 뭔데? 저요?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룸메 두 명이랑 같이 세 명이서 살거든요. 너무 자주 싸워가지고 고민이에요. 아, 이제 혼자 나가고 싶은데. 니네 고향에서 같이 올라온 친구들이요? 아니요. 한 명은 군대 선임이고 한 명은 그 선임이랑 원래 같이 살던 동생인데 제가 이제 글 들어간 거야? 합친 거예요. 어, 복잡해. 야, 형, 남자끼리 이게 고민인 게 혼자 치우고 다 하나 보다. 어? 맞아요. 맞아,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이게 곧 오, 방을 같이 써? 방을 원래 같이 썼다가 되게 짜증나거든요. 어, 되게 스트레스. 이번에 한 번 싸워서 방을 이제 세 명 다 각방을 쓰기로 했어요. 그럼 네 방만 깨끗하고 네가 치우면 되잖아. 남의 방.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이에요. 네. 그런 게 있다니까. 형 살 거야? 들어갔는데 거실 개판인데 형만 깨끗해. 그럼 거실에 안 내 방 가 있으면 돼. 거실을 안 지나가냐고. 아니 지나가는데 거기는 뭐 성격이 근데 실내화 신고 지나가면 돼. 실내화를 신으면 괜찮잖아? 방 앞에 가서 실내화를 벗어. 그걸 들어가. 그럼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해. 근데 어차피 지금 독립해서 나올 지금 경제적인 사정은 안 되고. 네. 그러면 네가 걔들 한번
때려. 때려. 못 때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지. 아니 하면 모아놓고 야 니는 진짜 연장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해가지고. 어? 군대 선임이라잖아요 지금. 아, 선임은 누구 군대 나왔는데 뭐 무슨 선임이야. 이렇게. 네가 분위기는 네가 이길 것 같은데? 걔 키가 190. 야, 너도 잘못된 거야. 이런 애들 잘못된 게 야, 크다고 싸움 잘한다라는 거는 그냥 유리할 뿐이지 절대 안 그래. 그렇죠, 선입견. 너 형 어떨 거 같니? 날라다녀. 그럼, 야, 보이는 게 다 복부야. 복부. 사람은 하체가 약해. 그럼. 야, 알았어, 살아야 되겠네. 이쪽은 너, 고민이 아니야. 너도 큰 거. 고민은 아니고 됐어. 넌 됐고 싸움을 하자. 니네는 누구랑 살아? 저는 딱 원래 얘랑 살고 있었다가 전 룸메. 네. 얘랑 왜 헤어졌어? 얘도 들어? 얘는 고시생이라 네. 노량진에서. 네, 아, 고시생이야? 아, 네. 그럼 뭐 준비하지? 저도 일만 행정. 네, 일만 공무원 행정. 어. 너는 뭐야? 텃밥이 물린다. 고시. 고시. 몇 년째 하는 거야? 저는 이제 딱 2년 차 돼요. 이번에 시험을 보면 떨어지면은 또 하긴 하는데 어떻게 자신 있어요 이번에? 아니요. 원래 항상 자신은 없어요. 여친은 있어? 아니, 없어요. 아, 잘했네. 너 옛날에 여자 때문에 좀 저거 했지? 여자 혼자 좀 있었지? 아니, 없었어. 말고, 형이 있어. 형이 얘는 없지요. 너 물어봤는데 갑자기 니네 형이 여자면 너가 여자 얘는 없다니까. 있어. 저는 없다는 뜻에서 한 번도 말했어. 없었어? 얘는 여자 없다. 때문에 상처받은 적 없어? 없어. 어, 네, 저는 없어. 진짜? 얘는 사랑을 받는 애야. 상처만 줬구나. 아 그런 스타일도 못 주지도 않았어. 여자가 슬쩍 붙들고 안 사니. 여자가 슬쩍 붙들고 안 사니. 아니래잖아. 깡패예요. 아니래잖아. 여자는 얘 평소에 어때? 근데 우리가 사실 합격하고 이거는 이런 거거든. 내가 요걸 예를 들게. 내가 예전에 선수할 때 우리가 슛을 던지잖아. 그러면 이제 가서 슛을 쏘고 이러려고 그러면 준비를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럼 하나도 안 줘라. 되게 마음이 이제 편하다고. 긴장이 안 돼. 걱정도 문제인데 준비를 얼마나 좋은 했어? 말이다. 저는 1년 반?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떨어지고 몇 번 떨어졌다며. 떨어지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준비했냐고. 혹시 준비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이거는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잘 하겠지. 아니 알아서 할 거면 여기 왜 와. 야 알아서 할 거면 니네끼리 가서 카페 가서 얘기해. 근데 너는 되겠는데 이번에? 어? 관상이 대운이 들어왔는데? 얘는 관상은 되게 좋아. 너 이번에 무척. 너는 근데 그게 안 돼도 먹고 사는 애야. 너는 떵떵거리면서 먹고 사느라니까는. 너 붙을 거야. 그리고 자 안 붙여놔. 준영이는 아까 준영이는 뭐야? 직장이 뭐야? 내가 알아맞힐 수 있어. 맞춰보세요. 피지 사업하지. 장난감 가게. 토이 스토리 이런데. 아, 잘 어울리겠다. 얘는 그냥 사무직 같은 거. 아니야, 사무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무직이지? 아니에요. 뭐야 그럼? 좀 특수한 일을 샤시 그런 건가? 도배하니? 도배? 힌트 공무원인데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경찰 또 하나 더 뭐야 소방 경찰 아니면은 드라마 나온 적도 있어요 그걸로 드라마 나온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드라마로 그 직업을 소재로 그냥 말해줘 이거 맞추자 이거 형 아, 몰라 힌트를 줘 형 힌트? 영화 아, 7분강의 선물. 아, 도도. 도도관. 도도관. 24시간 난리를 쳐서 재수사의 불평이 말도 못합니다. 도도관. 교도소에 있는 거야, 지금? 너 진짜 안 어울려. 너 동안이야. 야, 그저 재소자들이 너 보고 막 너 비웃는 게 야, 일로 와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형. 이거 또 제복 입고라면요. 아니 왜냐면 얘가 또 어리게 생겼고 또 저 체육도 작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 사실은 몸을 키워야 돼 그러면 그냥 교도관 하지 말고 아예 들어가 살아 안으로 들어가 그냥 이왕이야 고민이 그거야? 문제는 이제 제가 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교도관이에요 하면은 아 진짜 안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그러면서 반전 매력이지 반전 매력한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오늘 준영이 보고 이 생각 났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관의 이미지가 있어요. 아, 막 우락부락하고. 진짜로? 약간. 웃기니 미안한데. 야, 교도관 네가 해야 돼. 네가 요리를 하고 네가 교도관을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준영이 보니까 나는 되게 우리가 이것도 또 편견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너처럼 좀 동안이고 이런 교도관들이 있는 것도 되게 나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맨날 막 우락부락하는 사람들만 보면 그것도 더 답답할 것 같고 되게 신선하고 좋은데 나는. 맞아. 근데 재소자들하고 오래 있다 보면 친해지지? 좀 친해지죠. 부탁하는 사람도 있지. 막 그냥 안 되는 건 안 돼. 핸드폰 한 번만 써줘야 돼. 네, 당연히. 부장님 아, 안 되지만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뒷돈 주면은 있잖아. 뒷돈 많이 받잖아. 아니요. 너 외제차 있잖아. 너 씨 담배 빵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드세요. 어? 너 아주 큰일 날 얘기다. 생각도 못해 맞네. 어마이 맞네. 프리즌 브레이크 다시 보거든. 근데 궁금한데 선녀도 들어가면 서 있을 수 있어 그 안에? 아, 궁금해서 그러니까. 형 낮인데 독방. 형 가면 또 혼자 쓴다고 독방 들어갈 거 아니야. 더럽다고 여러 명이서 안 쓴다고.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헐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아니 너는 아무리 야 이혼 얘기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거기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니? 아니 만약인데 12명 쓸 거야 혼자 독방 쓸 거야. 독방.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독방이나. 거라고. 난 독방이나. 충분해요. 충분해. 근데 여자친구 있어? 지금 없어요. 너는? 없어. 다 없어 셋 다? 네. 형수 니네 셋 중에 누가 제일 인기 많아 남자들한테? 다 인기 있을 것 같아. 다 모르고. 우리 저기 뭐야 어때? 주 여사. 셋 중에 그래도 이성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요새 사람마다 다르니까 많이. 유선이 얘가 귀여운데. 근데 너는 뒤에서는 아까 펑퍼짐한 사람 좋아한다니까. 아니야 귀엽잖아. 약간 도토리 같은 게. 그렇지. 아 근데 난 보니까 얘도 귀여운 것 같아. 갑자기. 갑자기. 너 가. 나는. 너 나는. 너 이럴려면. 너 이럴려면 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귀엽잖아. 귀엽지. 근데 교도관 하면 또 무서울 거 아니야. 카리스마 있지. 카리스마 있을 거 아니야. 반전 매력이 있을 거 아니야. 있지. 아, 그것도 매력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말이지? 수갑 채우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아니 수갑 채우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아니 아까 물어봤. 아니 수갑 채우는 거야 왜 무서워? 우리가 이상한 거 생각해. 이동할 때 호송할 때 수갑 채워야 돼. 그럼. 얘기한 거. 그 얘기한 건데 다들 그치? 이상하게 생각해. 어디 교도소에 있어? 지금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 그 유명한 사람 많이 봤겠네. 최고 유명한 사람 누구였니? 지금 많아 거기. 누구? 아니 예전에 신조가 있지 않았어? 그 그건 모르겠네요. 맞아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을까. 아니 서울구치소에 지금 그분들 다 아직 구치소에 계신 거지? 안부 전해줘 우리가 되게 어? 간절히. 아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하신 분.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그래도 보러 왔으니까 그걸로 가끔 아니요 뭐 이런 의심의 여지도 없다. 교도관 체질이네. 그래. 뭐 내가 동안이야. 의심하지도 마. 또 재수자 중에서 젊고 또 그런 여자분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남자 그러는데. 너 그 말이 왜 애한테 악담을 하고 그래? 아니 사랑하는 왜? 야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럼 재소자랑 결혼하라는 얘기야 뭐야?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아 왔다 갔다 그거 안 되고 물론 재소자 분들하고 뭐 정말 국경 없는 사랑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작도 안 한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그렇잖아. 그래 하여튼 그래 밖에서만 보자. 아 네 그러세요. 밖에서만 보자. 그렇구나. 왜냐면 약간 영치금 노조는 느낌이다. 영치금 맞아. 그럼. 자, 감사합니다. 꼭 붙어요. 화이팅. 나 이렇게. 아, 나 너무 재밌었어. 동안이 고민인 거야. 그건 자랑이야. 자랑이지. 자랑이야. 고민이야. 그럼 그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생활을 하는데 인기 많겠네. 얼굴도 요만해가지고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 필이 있어서 눈썹 정리만 좀 해주고 싶어. 해줘요. 몇 개 갖다 놔. 내일한테 해줘. 우리 좀 해줘. 형도 눈썹.
네. 이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일단 뭐 유명하기도 하고 욕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이곳이에. 저도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방송 보셨어요? 네, 방송은 봤어요. 근데 좀 약간 많이 하던데. 뭐 저는 준비하고 하는 행동이 없어가지고 생각 없이 하거든요. 거의 다 싸우고 나올 수도 있어요. 꼭 돈을 줘야 되나? 뚱뚱뚱뚱뚱뚱뚱뚱. 아, 얼마 잘 보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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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들이 왜 이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쪽 일하세요? 야, 목소리가 시원시원하네. 오, 야. 얼마나 잘 보는지 좀 보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뭐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사투리 쓰니까 누군지 알. 아, 근데 저 몰라요? 어? 저 몰라요? 어? 저 몰라요? 어? 어디서 봤어요, 저랑? 강동초등학교. 내 강동초인데? 그래. 어? 네 5학년 때 내 6학년,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그 줄넘기인가? 아니. 선배야? 예. 네. 대박. 1년? 돼지 보라니 사촌 언니. 아 보라니 사촌 언니. 이보라. 그래 이보라 사촌 언니. 헐 대박. 니 내 기억나게. 니 내 기억나게. 하규나. 하규나? 어. 내가 그거 어떻게 알지? 그냥 놀았던 거야. 같이 놀았는데. 아니, 대박. 두꺼비. 두꺼비 12,000살인데. 12,000살인데. 뭐 어디서 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야, 그래 인연이 있네. 이렇게 선후배네 완전히. 아, 연예인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어, 제가 아이돌이 될 줄 알았지. 내가 아이돌. 내가 무대에서 얼마나 희접고 다녔는데. 인정 인정. 아니 내가 그러고 내가 언제 그랬지? 라고 내가 보통 생각을 하고 계속 남아 얼굴만 보고 있어. 그 좀... 옛날 얼굴 없다. 그러니까 언니도 그렇고 내도 그렇고. 좀... 아, 난 갈진 않았어. 아니 고치지? 나는 고치지. 어, 나는 안 고쳤다. 뭐야? 진짜 아, 그래. 살 뺐다. 아닌데 코가 아닌데. 코 자연사인데. 오 진짜 자연사이네. 어. 내가 그러고 내가 언제 그랬지? 뭐 잡힌 왕분홍 씨가 왔는데. 안 물어봐요. 우리 둘 너무 반가워하니까. 우리 100% 맞춰. 엄플 다는 랩스타에서 이름이 우승했잖아. 가명 쓰지 이름. 네 맞아요. 본명이 자이언트. 다 맞춰. 자이언트 아니야. 같은 종목. 자이언트 핑크. 동종. 자이언트 핑크. 왕분홍 씨 아니야 혹시? 맞아요. 다 알아. 다 알지. 고민이 나 들어. 일단 저는 좀 약간 이미지가 좀 세잖아요. 세고 또 랩을 하다 보니까 센 캐릭터로 나도 모르게 잡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센 그 캐릭터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지. 네. 어? 실질적인 성격은? 실질적으로 어때? 의외로 소녀지. 실제로는 좀 여자. 왕소녀지, 왕소녀. 네. 어? 막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네일 아트 이런 거. 막 레이스 달린 것만 입고 그러지, 원래는. 레이스는 아니고요. 그래? 저것도 잘 안 입는 거니. 와, 살아있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예능이나 어디 나갈 때 세게 해주세요. 뭐 디스해주세요. 디스해주세요. 근데 제 성격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저는 좀 여리여리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아이돌 같은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시키는 그런 거니까 이게 이제 사석이나 이런 데에서도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착한 척해요? 약간 이렇게 나오니까 전 원래 이런 건데. 아니 그러니까는 핑크야 생각을 해봐. 작가님들이 섭외하고 봤을 때 벌써 이미지 자체가 센데 그거를 어떻게 가서 여자 해주세요라고 부탁은 못하지. 본인이 아니더라도 난 좀 세 보이려고 하는 그런 메이크업이나 그런 게 다 보여서 딱 보면은 와 살아있네 이거 되지. 소녀소녀하게 가고 싶으면 지금 봐봐. 머리 색깔 이런 거를 싹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검은 머리가 이렇게 안 어울려요. 아니야 그건 어울리 안 해봤잖아. 여기는 어울려서 보니까 안 하고 싶어 이 머리 보니까.
그거는 지금 모순이야. 말에 모순이 있어. 왜냐? 나는 그런 캐릭터를 하고 싶다. 소녀소녀한.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양갈래 머리를 하고 이렇게 모을까 봐. 약간 아니라니까. 해보면 또 특별한 거고. 하다못해 다른 거 바꾸고 싶으면 무대 의상이라도 보통 이렇게 까만 거 입고 래퍼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너무 특별하게 많아. 차별점을 주라고. 이름이 뭐야? 자연 핑크색으로 그냥 핑크. 오, 핑크 너무 싫어요. 협찬도 자꾸 핑크를 갖고 오는데 핑크 또 화있네요. 진짜 역발상으로 가지. 남들하고 다 똑같은 거 해서 언제 누가 성공을 할 거야. 너 이따가 내가 이거 갈 때 야 이거 줄여줄 테니까. 야, 이건 나도 모르겠다. 어? 이건 나도 모르겠다. 야, 자이언트 핑크. 아니 왜 어때 핑크핑크하게 하늘하늘하게 입고 다니면 되냐. 네가 그걸 원한다며. 핑크색으로 된 그 애기들 입는 옷 같은 거 있잖아. 레이스 달린 양말 이렇게 길게 신고. 그냥 나는 요세라 같은. 너무 랩할 때 말고. 아 랩할 때. 안 할 때. 안 할 때. 자이언트 핑크. 아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왜냐면 다 똑같은 거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더 내 스타일에. 그러니까 랩은 너무 멋있게 하는데 옷은 완전 소녀소녀. 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팔로? 지금 너 여기 왜 왔어? 야, 말하러. 고민이 뭐야? 너 센 언니 캐릭터가 싫다는 거 아니야? 센 언니 캐릭터가 싫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싫진 않아요. 그럼 뭐야? 그냥 랩할 때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사생활 그냥 놀 때나. 아, 평소에도 센 줄 안다고? 그거 어쩔 수 없지. 너 랩할 때는 이렇게 입고 평소에는 그래. 핑크핑크하게 입고 다녀. 나를 감춰 그냥. 핑크핑크. 알겠습니다. 이미 너는 지금 뭔지 알아? 네 스스로 나는 거기에 이미 빠져 있어. 나는 소녀 소녀 같은 거 입으면 아우 나는 몸서리 쳐지는 말이야. 난 안 어울려. 내가 뭐 오렌지 카라멜 아 왜 못해? 오렌지 카라멜 하면 안 되는 거야? 되죠. 그치? 아니 나는 원래 그런 옷 같은 걸 입어보고 싶었어서 했지만 나나 언니나 레이나 언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몸서리를 쳤다고 도망을 갔다고 진짜 하기 싫어서. 근데 한번 마법소녀 터지고 나니까 군말 없이 하더라고. 그치, 맞아. 그냥 입고 하더라고. 그냥 더 과한 거는 찾지. 맞아, 그건 얘네 막 맞아. 머리에 리본 이만한 거 달고 나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바꿔. 그리고 내가 볼 때 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센 언니 캐릭터를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랩을 버리는 건 아니래도 노래 잘하잖아, 노래도. 어? 그러면 소녀소녀한 노래를 한번 내. 소녀 소녀 이 목소리로요? 아 그럼 난 몰라 난 몰라 난 에이 너무 같다 그거는. 왜? 목소리가 주는 임침이 있는데. 아니 그런 목소리로 하면 더 매력 있지 반전으로. 한번 해봐봐. 오렌지 카라멜 노래 되나? 난 몰라 난 몰라 천번 만번 다른 날 마야 느낌이 나잖아. 아 마야요? 아 그니까 목소리 진단했고. 나비가 겨워갔을 때에는 더 잘 어울리잖아 봐봐. 유나 자체가 지금 센 스타일이 본인이 그냥 그 싫은 게 보여 지금. 액세서리도 가하지 않고 원래 이 정도의 메이크업은 여기 뚫려 있어야 돼. 맞아 맞아. 여기 다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대나무 나와 있고. 알지? 벌써 타투 여기 막 다 보이고 막 그런데 타투도 없어. 그냥 되게 청순하게 가도 갈 수 있는데 믿는 게 좋겠죠. 이게 뭐야 운동했어? 아니 너 아무 뜨는 줄 알았다 지금. 와 아구심이요. 확실한 오라니도 약간 동시가 빨세죠. 여자들 중에는 웬만한 사람이랑 싸우면 이기겠는데 무조건. 아이 남자 웬만한 주먹을 못해요 제가. 여자끼리 주먹으로는 잘 안 때려. 머리끄댕이 그렇고 손 싸대기 때리고 그러지. 그런 걸 잘 못해. 그리지 무슨 손바닥이지. 아 왕년에 많이 놀았어요. 뭔 소리야? 내가 다 알지. 사자성어점이야 이게. 아 진짜요? 나 이거 성인용품. 성인용품. 아 읽어봐 이제 다 읽어보라고 밑에 뜻이 있어. 읽어줘야지. 성스러울 성 어질 인 날쌀 용 줄 품 거룩하고 인자하며 용맹한 품성을 가진다는 의미. 아 용맹하잖아 딱 거룩하고. 좋은 점이 다 들어가 있네. 어?
최종 마. 최종이에요? 이게 점 끝이에요? 네. 어 끝이야. 뭐 하고 싶어? 구실에도 할래? 구실하고 할래? 구탄 어? 보내줘? 구탄 봐줘?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구태줄게 그래. 손 비는데 얘 자꾸 구슬에다 넣어. 너 구타면 복채 더 줘라. 이건 자 준비. 자 만사 형통 장신 사바 사바 뜨뜨려 사바 하나 둘 셋 아 진짜 뭐 이럴 줄 알았네. 구태잖아 뭐 딴 거 했어 오케이 했어. 우리가 구타자고 그랬지 뭐 한다고 했지 구태잖아. 진짜 구태 자 나중에 한번 만나도록 해요. 응원 응원할게요. 자이언트 핑크 저 뒤에서 엄마 제욕하지 마세요. 제욕하면 안 돼요. 언니 잘 가요. 유나도 어. 키가 크구나. 안 여리여리해요. 아니 뭐 사석에서 야리여리 여리여리 하고 싶다 그러는데 안 그럴 거 전혀 여리여리한 게 이미 그런 성격의 랩을 하기 시작한 거지. 랩하면서 성격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 나는 되게 좀 의문스러운 게 매번 이제 연예인들 보면 이런 그 캐릭터 이미지 이런 거를 깨는 거를 되게 겁을 내야 한다. 어? 맞아 맞아. 근데 나 같으면 사실 난 뭐 왜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그 약간 그냥 좀 내려놓으면 되긴 한데. 어, 나는 왜 이러고 있어. 선녀님은 너무 돌직구고 어떻게 제가 귀여운 이상한 귀여운 옷을 입고 어떻게 랩을 해요. 아 아빠가 이제 술 먹고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느낌 알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요. 오늘 너무 재밌게 됐는데 일단 신명민서를 다시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손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왔구나. 아니죠. 여기 앞에 바로 집에 있습니다. 그래? 집에 있습니다. 그래? 원래 고향이 어딘데? 네, 고향 서울이죠. 이런 복장 거의 경기도 스타일인데. 축구 선수님? 네. 운동선수. 맞지? 네. 얼굴 탄 거 봐. 딱 어. 답이 나오잖아, 색깔이. 넌? 저도 어. 축구부에 있었습니다. 넌 했었지? 네. 넌 지금 하얘진 거 보니까 넌 안 하는 거. 이름이 뭐야? 윤지환이요. 김태희요. 태희. 김태희야? 네. 지금 고등학생? 네, 고등학교 어. 3학년. 너 가장 존경한 선수가 누구야? 저희는 박지성이죠. 어떻게 했니 내가? 박지성 선수는 난 잘 몰라. 근데 지성이 아버님은 박지성 아들보다도 더 잘 아는 사이죠. 아 그래? 네. 그런 사이야. 박지성 아버지 알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지성이 한번 나와달라고 하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아버지 말을 다 들어요. 박지성? 그럼요. 박지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어, 근데 지성, 박지성 선수 무슨 고민이 있겠어. 공자가 축구 조금 끝나는 거 알지 너? 봤는데 내가 하는 거 말고 야 형 나이가 40 중반인데 축구를 하겠니 지금? 니네 아버지랑 나이가 비슷해. 아버님 몇 살이셔 연세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미안하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런 걸로 웃기는 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 이런 걸로 우리 절대 이런 안 걸로 그래 해. 야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웃겨. 여기는 뭐야 그거지 운동이니까 고민이 여자... 이제 대학 같은 거 진학하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근데 내가 볼 때는 대학을 가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프로를 가야 되는지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지. 네. 대학 뭐 진학은 확정됐고? 아직이요. 프로에서 뭐 얘기가 있거나 이런 건 없었어? 없어요. 어, 기본적으로 너 몇 년 찼어? 저 이제 5년 반 정도 찼어요. 늦게 시작했네 그럼? 늦게 시작했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거야? 네. 아, 초등학교 6학년 때. 솔직하게 이거는 친구가 대답을 해봐. 자. 잘해? 예, 얼마나 하니? 잘해. 일단은 너무 빨라가지고 문제예요. 팀에서 네. 지금 그러면 에이스야? 네. 몇 번이지? 11번. 11번. 윙이 윙? 윙 네. 라이트야? 네 이번에 대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성적이 많이 안 좋게 나가지고 아 팀이? 네 어. 앞으로 대회가 두 개 남았는데 그게 대학 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또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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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에 들어야 되지. 네 성적을 근데 아직까지 못 들었어 한 번도? 한 대회밖에 안 했어요 아직. 아직 한 대회밖에 지한이는 도전하냐 그래도 네 그렇죠. 어 지한아
저 하자. 입단 테스트 한번 가자. 이거요? 되지. 리프팅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로요? 볼트래핑. 어. 아, 트래핑. 아, 그렇지. 해봐봐. 리프팅 하면 되지. 저 허벅지 봐봐, 쟤. 오. 잘하는 것만 나가게 해줄게. 잘하네, 확실히. 아, 그럼요. 야, 갖고 놀잖아. 오, 좋았어. 좋아봐. 좋았어. 좋아봐. 앉아. 어, 콩까칠까칠. 지안이가 보니까 혁지성 선수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를 보니까 네. 지안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운동만 했구나, 그치? 네. 이제 빨리 성공을 해서 엄마, 그치? 네네네네. 엄마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맞지? 그게 제일 큰데. 너 이름 새끼야, 눈빛만 봐도 형이 다 알아. 그럼 그냥 그 하나 목표인 거예요. 아, 빨리 엄마 효도했고, 빨리 훌륭한 선수로 그렇게 이제 지안이는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어머니가 그래도 또 아들 위해서 끝까지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시네. 아, 어머니 아니라 그 고모분이. 고모께서? 어머님이 다 따로 사셔가지고. 아, 근데도 빨리 꿈이 잘 돼서 엄마. 그러니까 더 이제 고모시니까 어. 더 빨리 성공해서 보답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아, 고모가 또 대단하시네. 진짜 고모님, 아, 진짜 너무 멋지다. 그래. 슈아 여기 나오겠다 한 것도 고모한테 감사드리려고. 네. 야, 일로 와. 얘는? 이놈 너는? 야, 고모한테 마음 담아서 나 지안이 고모 믿어달라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고모한테 한마디 해. 진짜 한 말씀 드려. 나오게 됐는데 항상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평소에 이런 얘기 못 들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만간 성공해서 꼭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난 울 뻔했어, 야, 뻔했어. 야, 최고 멋있는 말이다, 야. 지안아, 사실은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 가는 애들은 거의 2학년 때부터 결정이 돼. 네. 알지? 너도 어, 형이 너무 잘 알거든. 어. 근데 이제 대학 가서 또 꼽히는 사람들이 어. 있고, 어, 이게 사람마다 운동을, 어, 운동을 아무도 몰라. 물론 특출난 애들이 있어. 어릴 때부터 아주 뭐 기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얘는 앞으로 평생 잘 나갔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대기만성이라고 나중에 되는 사람들도 있어. 안정환이도 정환이도 걔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론 잘했지만 걔가 막 초특급 에이스는 아니었어. 걔는 대학 때도 그냥 그렇다가 프로에 가서 주목을 받은 거야. 정환이가. 종목은 다르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해줄게. 본인이 그냥 아무리 팀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갖고는 안 돼. 네. 어? 이 나이 때 제일 빨리 실력이 늘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아? 많이 봐. 잘하는 사람들 거 비교를 계속 그렇지, 봐. 그렇지, 그렇지. 학교 가서 또 똑같이 해봐. 자꾸 따라해보다가 느는 거야. 나도 그랬어, 어릴 때. 어? 그렇게 똑같이 모방하고 하다 보면 너만의 기술이 나와. 오케이? 네. 얘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고모한테 대한 마음씨나 얘가 잘 되다가 이렇게 되면 잘 돼야 너는 뭐가 됐든 축구로 잘 되면 더 좋고 축구가 아니어도 너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넌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어. 잘 돼. 어? 그리고 너 튼튼하잖아. 네. 기본적으로 그지? 네. 남들보다 잘 뛰고 앞으로 그런 걸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틀림없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지환이. 분들이 응원할게. 누나가 또 하나 딱 해줘야지. 2000살이야 2000살. 12000살. 12000.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되게 오렌지 캐러멜. 어. 오케이 오케이. 나나 분 실제로. 야. 나나 팬이야? 네.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야. 너무 사온 거 즉석에서. 아, 그럼 그래. 잘 되기 바랄게. 그래. 잘 돼서. 그래. 야, 니네는 복채 줍지 마. 가서 저기 테이랑 해서 저녁 먹어. 맛있게. 먹어. 형 이거 그래 줘. 데리러 와. 닭 한 마리 사 먹어. 밥 먹어. 받아 줘라. 우리 복채 받은 거니까 그걸로 가서 네. 닭이라도 한 마리 사 먹어. 우리 영어 오늘 망했어. 열심히 알았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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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사합니다.
나나 언니한테 전해줄게. 네, 안 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씻어. 안녕. 수고해. 착하네. 저희는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운동 쪽이 진짜로 그 낙타 바늘 구멍에 낙타 들어가는 거야. 그냥 1%가 프로가 된다라는 거는 형이 옆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별 따기야. 야, 근데도 6학년 때 시작해서 고등학교 그래도 어? 주전 뛴다라는 거는 얘도 타고난 게 있는 거야. 차분하고 좀 동네 형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더 잘 말했던 것 같고 요즘 생각하고 있는 그 고민 같은 게 조금은 정리된 것 같아. 밥을 먹으라고 돈을 주셨는데 밥 먹자. 자, 다음 사람 들어오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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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무슨 고민 있어? 저 고민이요? 네, 둘이 커플은 아니? 커플이니? 커플이지. 커플이야? 뭐야? 커플이 아니죠. 친구? 친구.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 동네 친구. 동네 아, 친구? 진짜? 네. 아이고. 동네까지 마셔줄까? 가양동 쪽 아니야? 대방, 대방동? 미아리 쪽에 미아리 쪽. 수유리, 의정부, 동탄. 정말 하나도 안 나와. 광탄. 광배동. 아직 다 틀렸어. 얘 저기 대구 지방이구나. 지방에서 올라왔구나. 아, 아 인천! 예. 잠실. 이 정도면 북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북에서 하시오. 신의주. 신의주, 신의주. 유명한데? 어디? MBC 유명한. 여의도? 여의도? 일산. MBC로 유명한 데가 어떻게 일산이 여의도지? 이 시대에는 일산이지. 선영이는 선영이는 입맛이 좋아 요즘에? 바짝 땡기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지? 집중적으로 그 선영아 그게 고민인 것 같은데 참을 수 없는 입맛 그런 거 아닐까? 진짜 정확해요. 그렇지? 그래 맞아. 놀랍네. 뭘 그렇게 먹니? 뭐가 좋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닭 좋아요. 야, 닭이 문제야, 이게. 아니, 제가 닭띠거든요. 닭띠면 닭을 좀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숭이 띠면 원숭이 먹어? 어느 정도 먹는 거야? 닭을 얼굴 빼고 닭을. 1인 아니. 아니, 나 닭발 너무 좋아. 약해 보여, 얼굴도 먹어야지. 1인 선영아, 얼굴도 먹어야지. 1인 1닭? 그건 기본이죠. 그건 기본이고. 기본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이죠. 치킨을 좋아하는 건 프라이드나 양. 그럼? 저는 닭도리, 닭볶음탕을 제일 좋아해요. 아, 거기다 밥을 말아 먹는구나. 볶음밥을 당연히 먹죠. 그러니까 얘는 닭발을 먹으러 가면 치킨을 또 시켜요. 근데 또 치킨을 시키면 주먹밥을 먹잖아요. 그걸 다 먹어요. 아니, 저 혼자 다 먹는다는 건 너무 과장했다, 진짜. 1인 1 닭발을 먹어야 돼요. 바베큐 간장 치킨 더. 안 움직이지? 아니요, 저 운동도. 운동해? 이제 유산소 운동. 유산소 뭐 해? 네. 러닝머신 몇 분? 30분은 30분 이상씩 하라고. 네가 30분 이상을 쉬지 않고 계속 뛴다고? 그러니까 뛰는 빠른 거를. 운동하고 나면 또 입맛이 좋아지잖아. 맞아. 그래서 운동을 같이 해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다 나와요. 근데 딱 집 앞에 맛있는 곱창집이 있어요. 야, 우리 운동했으니까 야채 곱창 하나만 먹고 가자. 하나만 딱. 내가 그래서 아니야, 먹지 말자.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오늘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다가 또 그거 먹고 마지막 도루묵 되는 거죠. 그렇지. 이게 계속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먹는 거지. 어? 근데 그러면 나는 그냥 나 당연한데. 당연한데.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없지. 솔직히 먹는 거에 관심이 더 커요. 남자친구 남자에 관심 별로 저는 없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외모적으로 이래도 저를 이렇게 사랑해줄 사람은 어디든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나 아니 마지막으로 연애한 지가 언제야? 마지막 연애가 마지막으로 연애한 지가 언제야? 마지막 연애가 마지막이 있었나요? 아, 저 근데
진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모쏠이야? 네. 근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네. 얼굴 빼고 다. 좋아하는 이상형 같은 스타일이 강동원? 있어요? 강동원? 강동원? 아, 혼자 있을 만하네. 그냥 계속 먹어라. 어? 그래. 야, 먹는 게 뭐 잘못된 거니? 아니, 나는 좋아한다니까. 야, 내가 내 돈 주고 닭 먹겠다는데 뭐 하자. 야, 그냥 먹어. 안 되겠다, 야. 근데 입맛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는데. 어? 어? 입맛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는데. 어? 어?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야, 나 눈을 안선영, 그러니까. 안선영, 너 내가 지금까지 여기 친구 와가지고 봤는데 은근슬쩍 자꾸 뭐 우리는 뭐 친구라 그러면서 저희 응? 약속했어요. 아, 됐어. 저희는 나도 약속했어. 들어봐. 은근슬쩍 뭐 이렇게 은근슬쩍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할 때도 이게 보는 눈 막 이러면서 어? 이러면서 어? 애교 엄청 부려 너 지금. 애교 엄청 부려 너 지금. 네. 얘한테. 네? 저희 진짜 약속했어. 너 가만히 있어봐. 너 선영이를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저희는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아니 약속 알아. 약속 진짜 없어요. 너 한 번도 없어? 살면서? 진짜 없어. 그러지 마. 아니 거짓말. 너 그러면 안 돼. 넌 네가 네 스스로 속이고 아니, 있는 거야. 없다는데 내가, 왜 그러면 안 돼? 내가 네 눈빛을 다 읽었어. 아, 그런 적 같은데. 있지?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성윤이가 오히려 선영이를 더 좀 저희는 이랬어요. 너가 진짜 살 빼고 와. 아무리 이뻐져도 난 그럼 너 내가 우정이야. 너 만나겠냐고. 그래, 우리 우정이라고. 아, 어, 네, 맞아. 약속해, 한 번 더. 어, 진짜다. 저희 진짜 평생 친구야. 네. 지금 살짝 섭섭해. 그래서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조금은 있었지. 한 번이라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옛날에 있었어. 아, 이거 있었지. 있었지. 아니 있었어요. 너? 아니야, 너 있었어. 있었어. 얘 지금도 막.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있어? 너 그러면. 끝나지 않는 질문을 혼자 계속해. 어, 그러니까 제발. 너 그러면. 있었어. 사랑했었다고 해. 사랑했었다고.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 지금 나 봤어. 사랑해요라 그러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랑해 하면서 또 터치. 아, 그렇지. 내가 볼 때 뭐 성현이든 누구든 뭐 떠나서 입맛을 이기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머리를 염색하고 예쁘게 드라이했다라는 거는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귀엽지만 뭔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다는 건 이성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외모를 어, 그러러. 진짜로 근데 먹는 거에도 돈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20살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다이어트 비용을 진짜 한 천만 원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이미? 아, 썼어. 현재도 아. 몇 달 전에 한약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강도를 계속 높여주세요. 의사 놀래는 거죠? 놀라가지고. 어, 이거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은 좀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아, 상태가... 입맛이 없게 하는 한약을 먹었는데도 더 먹는다는 거야? 그걸 이겨요. 입맛이 한약을 이겨요. 입맛이 한약을 이겨요. 얘 많이 놀랬네. 입맛이 한약을 이긴대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마지막에 항상 엄청 먹어요. 막 볶음밥을 더 시켜 먹고 먹어요. 그러다 나중에 아 이제 한약 먹어야지. 아 이제 한약 먹어야지. 원래 체형이 이런 거 아니야? 제가 어. 어렸을 때 저도 말랐었는데 이제 오빠랑 연년생이거든요. 오빠가 이제 밥을 안 먹는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녹용을 지어주셨는데 오빠가 그걸 밥도 안 먹는데 그걸 먹겠어요. 안 먹죠. 그때 이제 컴퓨터 게임이 유행했는데 컴퓨터가 저희 집에 한 대밖에 없어서 너 이거 먹어주면 몰래 먹어주면은 너 프리로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그걸 두 달 동안 근데 그 시절에 네가 녹용만 먹은 건 아니지. 헐. 죄송한데 아기 동자랑만 얘기하고 싶어요. 아. 내가 볼 때 너는 한국인 것 같아. 한국인데 네가 원하는 대답만 듣고 싶으면 여기 뭐하러 왔냐 이거야. 어? 맞아 맞아. 그치? 그건 맞죠. 어, 사실 지금 벌써 나이가 이제
아직 젊다 해도 이렇게 되면 건강에 이건 뭐 100% 건강만 한다면 건강에 100% 무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내가 원래 선수 때 베스트 몸무게가 117 뭐 이랬어요. 근데 은퇴하고 130까지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살아 근데 내가 진짜 못 보겠더라. 이게 못 뛰고 이러다 너무 무릎도 아프고 이래서 못 뛰어가지고 운동을 야, 나 못 먹나 쳐다보고 있어. 들어, 잘 들어. 쟤는 지금 그 얘기가 듣고 싶지 않아요. 2주 동안 점심에 고기 들어간 샐러드 하나만 먹고 하루 종일 버텼어. 하루에 한 번만 딱 그거 먹는. 그래서 딱 한 2주, 3주 정도 되니까 14kg가 빠졌어. 원래 선수 때 몸무게 116으로. 건강만 하면 많이 먹어도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과식으로 인한 좀 그치 몸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그거는 검사 같은 건 받아봤어요? 근데 다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그런데. 근데 나는 지금 모습이 너무 예쁜데 예쁘고 그리고 성격이 못 되지 않았잖아. 잘 웃고 귀엽고 애교도 많고 도움 되는 분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감사합니다. 이거 닭발 사 먹을 때 오늘은 보태. 그래. 알았지요. 그럼 그래. 미소 저 좋은 친구 있어서 너무 좋다. 찬혁이 너 키가 많다 근데. 참 너무 좋았어요. 보약을 뚫었다 입맛이 이겼다는 얘기가. 그래 일반인 애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요즘은 진짜 계속 개발을 해야 돼 자기 개발을. 애들 멘트가 보약을 먹었는데도 잘 먹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도 괜찮은데 보약에 그거를 이겨냈대. 나는 그런 거를 깨주고 싶은가. 나는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내 스스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딴 애들이 나를 뭐 싫어하고 말고 나는 됐어. 니들 관심 없고 나는 먹는 거에 집중할 거야. 이건 거짓말이야. 네. 둘이 안 맞는 거. 약간 충격이. 스트레스 때문에 다 그냥 빠지겠죠 살이. 네. 아니야 스트레스 때문에 더 먹을 것 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죠. 그래도 먹을 거예요. 아니야 저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진짜 28살 될 때까지는 진짜 꼭 10kg 정도 감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닭발 가고 싶어. 그치?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은 닭발 먹고 내일부터 배고파. 풀 먹자 풀. 자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고등학생 같은데?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같은데? 안녕하세요. 좋아. 고등학생 같진 않는데? 고등학생은 아닌데. 그치? 동생. 아니에요. 아 동생 있냐고 집에. 동생 다 맞춰. 동생 없어. 셋이지? 다 맞춰. 23시지? 아니에요. 24? 아니에요. 5? 네. 맞췄잖아 어쨌든. 저는 6. 제가 빠른. 빠른 이름이 뭐야? 왕예림이요. 왕예림. 정유나예요. 정유나. 지금 예림이는 무슨 일하고? 방사선사. 방사선사. 저는 유나는 취준생이에요. 취준생. 네. 응? 취준생. 취준생? 네. 취업 준비생. 취업 준비생. 나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생이라서 뭐 방사선과 같은데 딱 치과 관련 그런 무슨 위생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고민이 없으면 고민이 있겠구나. 남자 문제지. 뭐. 남자 문제네. 남자 문제지. 둘 중에서도 문제는 이렇게 밝은 거 보니까 여기는 없고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는 지금 남자친구랑 잘 되고 있고. 네. 여기는 슬퍼. 잘 되고 있는 거. 눈이 슬퍼. 잘 되는데도 슬픈 게 있어. 뭔가. 자, 그럼 우리 예림이가 남자친구 문제인데 근데 왜 뭐가 문제야? 남자친구가 BJ 아시죠? BJ 그거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얘도 직업이 특별히 없었구나.
아, 원래는 운동했었는데 아. 용인대 막 나오고 어. 체육 전공했구나. 체대? 무도과. 무도과 용인대 무도과 맞아. 네. 강호동 그냥... 강호동 저 아야 저 강호동이 아니구나. 강호동도 무도과 재학 중에 나왔지. 아, 어 방송하느냐고 무도과. 그냥 잘생겼어? 남친이? 잘생겼어. 좀 제 눈엔 잘생겼어. 제 눈엔 잘생겼어. 봐봐. 견적이 딱 나오니까 다 갖다 쓰는구나. 보면 알아. 아. 바로 괜찮다. 저기 우리 저기 그거 딱 있었는데 어? 두 여사도 한번 봐보세요. 아, 네. 두 여사가 보면 알지. 야 남자친구 사진이 웬만하면 키면 바로 나오지 않나? 아니 웬만하면 바로 나오지 않나? 사진 넣고 다니는데 아무거나 좋아 아무거나 자꾸 잘생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안 나왔어. 어, 여기 바로 나온다. 그거 아니야. 누구야? 아니 얘인데 얘야 얘. 얼굴 하얗게. 아, 하얗게.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긴.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긴 얼굴이네. 아. 그러네 그러네.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긴 얼굴이네. 뭔지 알겠어. 근데 얘가 이걸 하는데 네. 뭐가 문제야 지금? 어쨌든 이제 남자가 하는 방송이니까 여자들이 주로 들어오니까 아. 여자랑 이제 에휴, 계속 얘기를 하고. 직업이 다른 직업이 없다가 갑자기 네 갑자기 BJ. 그러니까 시작한 게 걔 친구랑 같이 했었어요. 친구가 먼저 하자고 해서 지금 한번 하면은 몇 명씩 들어와? 많이 들어오면 뭐 한 10명 20명? 10명 20명? 귀여운데. 저 풍선 좀 사다 주고 오빠한테. 사람들이 풍선을 주나 봐요. 거기에도 매니아층이 뭐 네, 매니아층이 뭐 있어요. 한 개씩 쏘고 그러면 맞아, 그런 사람들 있어요. 10만 원씩, 네. 10만 원씩. 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여자애들이 있어? 좀 금수저 애들도 막 있고. 어. 10명, 20명 중에? 네, 뭐 그런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봐봐. 아니, 사는데 이제. 어. 여기서 일단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자친구가 있는 게 지금 비밀이에요. 그 20명 나갈까 봐? 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게 무슨 뭐야? 그게 뭐야? 그럼 뭐 본인 존재는 뭐야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하는데? 근데 지금 주제가 그러니까 뭐 무슨 콘텐츠가 딱 있는 게 아니고 소통 위주예요 지금. 아니, 지들이 무슨, 누구랑 소통해? 지금 바로 처음. 지들이 누구랑 소통해? 지금 바로 처음. 그거는 시청자. 그러니까 무슨 소통을 하냐고. 소통. 뭐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고민도 있을 수 있어. 자기네가 고민이 더 많을 텐데 지들이 무슨 야 취직. 지네는 취직도 안 하고 무슨 고민을 고민해. 어? 그래서 지금 온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걸 하니까. 넌 얘 왜 좋아하니? 잘생겨서 좋아하니? 진짜 잘해줘요. 근데 만나면 진짜 엄청 좋아해주고 엄청 귀여워해주고. 해줘? 뭘 해주는 거야? 뭐 해줬는데? 걔는 그 돈 벌어서 다 걔는 저한테 쓰니까. 예림아 이건 진짜 내가 너보다 진짜 큰 뭐 삼촌뻘 입장에서 내가 너 진짜로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야. 근데 너는 없는 존재인데 여자친구 없다고 뻥치고 풍선을 쏴줘서 얻은 수익으로 너한테 밥을 사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게 너한테 잘해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정의가 뭐야? 그러니까 뭐 그치 어려워. 그러니까 첫사랑이야? 그 전이 첫사랑. 그 전이 첫사랑. 그럼 먼저 남자친구 왜 헤어졌어? 못해줘서. 못해줘서? 5년 만났는데. 걘 뭐 하는데? 아이고 잘했다 그럼. 같은 방송사 CC였는데. 아이고 아이고. 걔는 왜 그런지 알아? 걔는 바빠서 얘만큼 못해주는데 얘는 도우니까 그만큼 잘해주는 거야. 아니 얘 지금은 이제 얘도 바쁜데. 왜 바빠 얘가? 이거 준비하느라. 아니 근데 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전이랑 아니, 지금이랑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만나줘. 야 바보 같아 너. 야 얘는 네가 봤잖아 지금. 아니 근데 몇 시에 방송해? 몇 시에 방송해? 너를 혼내는 게 아니라 잘 들어. 너 우리는 왜냐면 우리 기자들은 네가 걱정돼서 여성분 위주로 걱정돼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야 고민 네가 고민돼서 네가 얘기하는 건데 행복하길 바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자꾸 얘기하니까 뭐 뭐라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그러니까 너는 이 얘기에 어떤 생각이니? 네 친구. 저도 근데 이제 친구니까 옆에서 보면은 답답하죠. 저는 이제 진작에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좋은 감정이 더 크니까. 아휴.
솔직히 이런 말을 내가 그 뭐 방송도 잘 안 보고 그 남자친구 잘 모르지만 내가 그거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존중하지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가장 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뭐 여자친구 문제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콘텐츠가 있고 그걸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맞아, 맞아. 풍선을 받던 뭘 받던 받아야지 여자친구 있는 거 밝히고 내가 재밌는 거 하고 최대 입시생들을 위한 난 이렇게 해서 붙었어요 해가지고 그래, 뭐 그런 운동 과정을 뭐 설명해 뭐 호신술을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콘텐츠 없이 거기 연락되는 20명 30명 그 뭐 접속하는 여자들이 풍선 쏴주는 걸로 지금 내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걔 입장에선 모르겠어. 그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네 입장에서는 네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니? 어? 맞아요. 몇 시에 방송해? 밤에. 오늘 들어가서 풍선 좀 주고 근데 줄 수가 없는 게 저도 얘 지금 아이들 몰라가지고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야 누나야, 누나가 살려. 지금 중요한 게 그 방송을 네. 지금 그 잘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를 몰라서 어? 네. 못 들어가 얘. 그게 말이 되냐고. 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안 가르쳐줘? 그걸 보면 예, 시, 보면은 그래도 안 좋아할 걸 아니까. 거기서 뭘 하는지 뭐라고? 그냥 아니, 막 전화 연결해가지고 이제 막 전화 연결. 안녕하세요. 막 그러는구나. 뭐 얘가? 아니 그 남자친구. 시청자가. 시청자랑 이제 남자친구.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근데 왜 여자친구 이름을 얘기 안 했는데? 그래. 그게 이상. 그게 미스터리하잖아. 그래서 몇 번 그거 가지고 좀 많이 싸웠잖아. 한 두세 번 싸웠었어. 걔도 그거는 진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대? 어쩔 수 없이 방송이니까 네, 이해해달라. 방송이니까. 아, 아니 너 그거에 나 방사선 때려치고 BJ 하려고 그런다고 얘기해봐봐 한번. 아니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내가 막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 네가 하면 이 아, 당연히 뭐야? 당연히 싫지. 지는 데고 왜 너는? 그럼 얘기하지. 날 위해서 안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 열심히 막 사는데 막 하지 말라고 못 하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가. 그래서 응원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원한... 별풍선 주라는 얘기야 뭐야. 네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야. 걔가 방송에서 난 여자친구 있다는 거 말하고 실제로는 안 만났으면. 실제로 만나? 시청자들이랑. 네. 그러니까 만나는 자주 거. 만나는 건 아니고 그 방송에 같이 나와. 그럼 어쨌든 또 연락을 하니까 그렇게 만나는 기본적으로 거고. 기본적으로 끼가 있네. 더 마음이 더 커지고 그러기 전에 나는 좀 확실히 손을 긋고 그지. 확실히 좀 했으면. 그런 거잖아. 게스트가 그 방에 가서 다른 여자분들도 아 나도 빨리 저기 가서 같이 방송하고 싶다. 이게 될 거고 별풍선 많이 쏜 사람 한번 모실게요. 그러면 계속 쏟아 보면 방 안에 풍선 가득 찰 거 아니야. 한 번에 터지면 되게 소리 크다. 그러니까 우리 애기 동자한테 물어볼게.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가 얘한테 이수근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얘를 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이수근이야. 이수근한테 네. 오빠 나는 이제 돈도 이고 뭐고 더 필요 없고 난 그냥 오빠랑 이렇게 여기서 뭐 시골에서 재밌게 살래. 어? 오빠 방송 하려면 나랑 헤어져. 그럼 너 어떡할 거야? 와이프랑 라이프 데리고 가야죠. 그렇지. 이수근인데도 보통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20명 하는 방송을 하는데 만약에 야 네가 왜 내 꿈을 막아?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 걔는 널 사랑하지 않아. 근데 이미 빠져 있는 것 같아 여기. 근데 저도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좀 하긴 하는데 힘들지만 버텨줄 거야. 지금은 괜찮지. 1년도 안 됐는데 사랑의 힘이 다 지켜주지. 내가 보니까 우리 저 예림이는 어차피 네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어차피 너는 그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응원해줘. 별풍선 많이 받게 응원해주고. 그럼 오히려 더 응원해줘야지.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열심히 사랑해. 당연히. 야, 뭐 방법이 없어. 야, 일로 와. 별사탕이나 하나씩 먹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야, 내 얘기 들어. 정확한 거. 우리는 지금 보살이 얘기해주잖아, 선녀가. 이거는 예림이를 생각해줘서 얘기해야 돼요. 맞아. 우리는 예림이가 마치 우리 막내 동생처럼 조카처럼 진짜? 생각이 돼서 우리도 네 입장에 우리가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그 친구... 신을 받아서 예림이가 된 거야. 근데 뭐 그런 느낌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어찌됐든 남자친구를 사랑하잖아? 남자친구를 남자친구 사랑하지. 네. 지금 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잘 안 들어올 거고 그 남자친구가 이 우리가 한 얘기들을 보고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뭐 할 말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와 데리고.
진짜. 한번 데리고 와. 나가자 그래 같이. 다시 와. 그럼 우리가 걔랑 한번 얘기를 해볼게. 오 좋다. 왜냐면 걔도 지 나름대로 입장이 있잖아. 야 이거는 너는 사실 남자친구랑 왔었어야 돼.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이제 나오고 있어. 아, 너는 철저하게 지켜주네. 야. 근데 걔가 못 나오네. 가면 쓰고 나오. 동면 쓰고 나오면 되잖아. 동면 쓰고 와. 어 진짜. 어 그래 오디오만 들리게. 와. 오디오도 있고. 동면 보살해가지고. 그래 그래. 목소리 변조까지 해가 진짜로. 거짓말 쳐도 어떡해.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긴데. 네. 우리 이제 그만할까? 그만할까? 그래. 그만할까? 어차피 원점인데. 부탁인데 그만할까? 예림이 걱정해주다가 우리들 네. 지쳤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어디니? 방송 같지 않고 네. 다 얘기해주고. 야 니네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이 정도는 얘기 안 해줘. 이러지. 말도 안 되는 걸 만나냐고 이러지 무슨. 자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까? 예? 네? 오늘 결론은 이걸로. 요거 연애. 우리 한 번에 가. 결론이 나 여기 한 번에. 한 번에 가 이거. 이거대로 가 무조건. 자 가. 이거다 씨. 자 가. 이거다 씨. 몸부림 쳐서 빠져나와라. 오 대박. 몸부림 쳐서 빠져나와라. 오 대박. 됐어. 갚아. 그게 너무 신기해. 됐어. 갚아. 끝! 하! 복채야 가져가! 복채야 가져가! 별풍선 싸줘 가서 빨리 그걸로 그걸 가면 네. 가면 되나요?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오케이 자 가라 이제 야 다 들어가 다 들어가라 내가 사인 해주시면 어 받아 받아 어 사인 해주세요 유나가 얘기를 잘 해서 네 이제 나 여기서부터는 안 나오는 거죠 뭐 이거? 모르겠다. 보장은 못하겠다. 담배 하나 피게? 갑자기 그런 얘기 왜 해? 근데 어떻게 알고 나와요? 어? 나중에? 아 여기 우리 저 메일 와. KBS 조이 들어가면 우리 거 나와. 쟤는 들어. 쟤는 진짜 사랑하는 거야. 잘 살아, 예림이. 어 그래, 안녕. 쟤 진짜 사랑하는 거야. 동생 한번 해. 너무 착해. 아 근데 진짜 엄청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와 진짜 삼촌처럼 맞아 근데 약간 좀 무서웠어 너무 많이 했었지 근데 그게 너한테는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고구마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사연은 자기가 고민이라고 왔는데 결국은 고민이 아닌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자친구 몰고 가니까 남자친구한테 너무 뭐라 그런 거 같으니까 자기 듣고 싶은 내용을 듣고 싶은데 그 얘기가 안 나오면 그냥 뭐 저거야 안타까워요 남 일 같지 않지? 어, 이거 그냥. 아이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와, 이게 누구야? 와, 이렇게까지 얘기나. 이도사님 과거에 좀 사고 쳤을 때. 에? 진짜요? 모르는 사이인데. 사람이라는 게 한 번은 실수를 하니까. 어머머머머머머머 아, 죄송한데 잘못 오신 것 같은데 이수건은 아닌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수가 없어 꼭 그렇게까지 내 스타일은 아니야 끝! 네네 물고기 마음이네 물고기 시청자가 알까 이거를?